제4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조성재 BIP 대표이사가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.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가경제 발전에 공로가 큰 상공인과 근로자 246명에게 훈장과 산업포장 등을 수여했습니다. 최고 영예를 얻은 현 회장은 선대 회장이 개척한 남북 경협 사업을 이어받아 금강산 관광 중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북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. 또 그룹 유동성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선제적 자구 개회관을 마련해 1년여 만에 100% 초과 이행한 점도 고려됐습니다. 조성재 BIP 대표는 조선공학 엔지니어 출신으로 1976년 창업해 수입에 의존하던 선실 내장재의 국산화에 성공해 조선 분야 선진국으로 역수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. 특히 10년 넘게 선박 벽체 패널 등 4개 품목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조선 기자재 수출의 견인체 역할을 해 국가 경제 발전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. 은탑 산업훈장은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과 최양아 한샘 회장이, 동탑 산업훈장은 이명득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수상했습니다.